막탄대기 전하는 필리핀 서민 경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그 막탄댁의 친척들, 특히 사촌들의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는 서민 경제였고, 오늘은 막탄댁에 관한 서민 경제입니다. 요즘 막탄댁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막탄댁이 그 결혼한 남편, 그러니까 비키죠. 예, 이 비키, 방크랍 코리안 비키, 이 남편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집을 하나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십몇 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는데, 이 막탄이라는 곳이 그 다른 필리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생활비 대기도 바쁜 와중에 집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서 빠기빚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빠기빚 제도는 뭐냐? 살아가면서 이게 갚는 거죠. 이게 담보로 은행에다가 은행에 이게 은행하고 저 빠기빚하고는 좀 다른데 이 빠기빚은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 부동산 회사에서 이 담보로 잡혀가지고 매달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사나 거기서 그 세, 저기 그 이렇게 갚아나가는 그 다달이 갚아나가는 그 금액을 내나 조금 그 월세 내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게 뭐 10년이고 15년이고 뭐 빠른 거는 5년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정해가지고 갚아나가다가 이제 다 갚고 나면 이제 자기 앞으로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집을 살려고 이제 전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뭐 현금 주고 사기는 좀 곤란하니까는 그랬는데 이번 그 이 코비드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부동산 그 있어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집값들이 전보다는 조금 싸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막탄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뭐 마음에 드는 집을 떠나서 하여튼 그냥 집 같은 집이라고 봤으면은 2밀리언 밑으로는 아예 뭐 구경도 안 하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2밀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 정도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오는 듯합니다. 이래 보면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하더군요. 야, 이 집이 1.2밀리언에 나왔는데 타운하우스로 나왔는데 막탄댁이 살고자 하는 데는 이렇게 단독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이고 저는 저기 그 세경 콘도 같은 그런 아파트 형태를 좋아하는데 막탄댁은 또 이렇게 단독을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막탄댁이 보여준 거는 그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은 거죠. 그러니까 벽 하나 사이로 옆집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층 또는 2층으로 쭉 붙여서 지은 집인 그걸 타운하우스라 그러는데 그 타운하우스가 이 막탄댁의 사촌이 구입한 타운하우스가 그게 원룸에 2.4밀리언이었습니다. 2.4밀리언 원룸에 뭐 땅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88스퀘어미터인가 그럽니까? 88제곱미터입니다. 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비쌉니다. 그런데 어제 보여준 거 보니까는 물론 오래 살긴 살았겠지만은 그 집이 이제 낡았지만은 그래도 1.2밀리언에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 하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토를 달았더라고요. 그 네고가 안 된다. 깎아줄 수 없다. 이게 딱 고정된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브로커가 브로커를 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브로커로 올리는 경우가 주로인데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래, 지금까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1.2밀리언이라면 내가 현금 주고 사겠다.
딱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 현금 주고 사겠다. 당신의 소원인 집을 구한다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주겠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대신에 두 채를 사게 되면은 그때는 아 제가 하고 있는 그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본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집안의 주 수입원인 그 거기에 자금이 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도 내 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채라면은 왜? 한 채는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잘 그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코비드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팔을 생각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그 렌트를 주어서 세를 줘서 막탄댁의 소원인 집주인이 돼보고 싶은 그것도 들어줄 겸 하여튼 뭐 그거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자가 연 12% 정도 나온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뭐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투자 수익이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투자 수익뿐만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가 상승하면은 당장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연 12% 정도라지만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부동산을 이제 집을 구해 보려고 하는데 아, 요즘 막탄댁 또 저도 생각이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가격을 세워서 나올 것이다. 뭐 그분들이 집을 팔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십몇 년 동안 기다리던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급적이면 제 형편에 맞게 좀 저렴하게 구하되 제가 원하는 방 두 개 이상 되는 집을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반드시 올해 안에는 좀 해결을 해서 막탄댁에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막탄댁의 그 소원인 서민들이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에서 요런 이 막탄댁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필리핀 서민 경제입니다. 감사합니다.